아, 배준수 서울지 부장님, 걸었으면 얘기를 해야지. 와! 자, 가만히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디낙TV입니다. 저는 지금 여수 국동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로얄 경기낚시연맹 2022년 랭킹 3전이 여수 금오일도 열원에서 열립니다. 오늘 낚싯배 세척에 선수 60명이 분승하고 나가서 오전 11시 30분까지 낚시를 해서 25cm 이상 감성돔 총중량으로 순위를 가립니다. 금요일도 감성돔 조항 어떨지 한번 나가서 자세하게 점검해드리고 도움이 될 만한 정보도 찾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산할 순서의 역순으로 승선을 하고 짐을 싣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내릴 선수가 가장 먼저 타서 짐을 싣고, 가장 먼저 내릴 선수가 가장 마지막에 타서 짐을 실어야 갯바위에 접근했을 때 수월하게 서로서로 차고 없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로얄 경기낚시연맹 랭킹 3전 갯바위들이 지금 선수에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 내렸고요. 여기가 소부도부터 지금 선수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일이라서 포인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바로 옆에도 또 선수들 내리네요. 자, 아직 어둠이 거추진 않았지만 주변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로얄 경기낚시연맹 배진수 서울지부장과 최규홍 전남지부장이 낚시를 하기 위한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 6시 20분. 확실히 해가 짧아졌습니다. 이제 지금 찌가 보이기 시작해서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아, 배진수 서울지부장님, 걸었으면 얘기를 해야지. 자, 지금 좀 전에 제가 45cm 한 마리 잡고 그 다음에 바로 입질을 받아서 일체질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가만히 있습니다. 아, 이것도 40분 넘겠는데요. 나중에 한번 길을 재볼까요? 자, 채비는 뭐 쓰셨죠? 채비는 1.5호의 수중지 1.5호. 아, 1.5호지. 예. 아, 저도 1.5호였었는데 여기가 조류가 빨라고 속조류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예, 1호집은 막 이 속에서 소란스러워요, 소란스러워. 오. 자, 여기다 걸어놓고. 아, 바늘도 멋지게 박혔네, 옆에. 못 도망가게 딱 박혔네. 아, 방금. 아, 입질을 받고 한 10초도 안 돼서 목줄이 터져버렸습니다. 아, 최규홍 프로. 왜 터진 것 같아요? 여밭으로 저쪽으로 볼류대로 쬐죠? 네, 볼류대로 그대로 막 쬐고 가는데 저거를 계속 튀겨 나갔습니다. 튀겨 나갔는데. 아, 드랙도 어느 정도 해놨는데 막 안 잡혔거든요. 예. 좀 풀어놨는데 계속 풀고 나가, 깨지를 않고 풀고 나가면서 얘 목줄 나가고. 예, 이쪽에 물빨이 저렇게 복잡한 곳에 여가 많기 때문에 저 물빨이 볼류대 받쳐갖고 복잡한데 그 수중 여에 쓸린 것 같습니다. 빨리. 바로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예. 아, 방금 최규홍 프로까지 낚았으면 연달아 큰 감성돔이 연달아 세 마리 나오는 건데. 아, 미끼는 지금 뭐 사용하세요? 미끼로 목줄 보다가 방금 입질 받은 건 크릴이었고요. 아까도 용치놀래기 올라오고 바로 그 다음에 감시 왔거든요. 저도 용충놀래기 한 마리 올라오고 그 다음번에 감성돔이었고, 최프로님도 용치 한 마리 났고 바로 입질 받았는데 이제 뭐 비록 터지긴 했지만. 자, 쓰레기는 한 곳에 모으고 이제 낚시한 자리 청소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기 밑밥통을 깨끗이 씻은 물을 밑밥 자국에 뿌려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철수를 합니다. 자, 울산지부죠? 예. 울산지부 최태훈님. 예. 아이고, 역광이다. 할 수 없다. 아유, 예. 꽉 친다. 양진이지라. 꽉 쥐어요, 꽉. 아, 우에 덩어리하고 배인데 꽉 쥐어. 여, 우에 여, 꽉 쥐어라. 네, 안 그러면 지느러면 손비니까. 아, 나 멋있다.
그 오늘 어디 쪽에 내렸죠? 대부도. 대부도. 대부도요. 대부도 중간쯤. 아. 아유, 햇빛이 영이 완전히 약간만 돌아서 예, 좀 낫네. 그래, 오늘 지금 대부도 중간쯤에서 세 마리. 예. 한 40 한 4 제일 큰 게 한 40 정도 돼. 예, 40 4자 두 마리하고 30 정도 되는 거 한 마리네요. 예. 총 자, 잠깐만 사진 안 찍었어요. 3마리 잡은 줄 알아. 아, 뭐 오늘 중량지 중량으로 하죠. 네, 중량이죠. 입상권에 들 수 있겠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붉은 고무님 돌돔. 감성돔, 참돔, 3대돔 다 잡았네요. 네. 자, 오늘 지금 감성돔 3마리, 돌돔 1마리, 참돔 1마리. 3대돔을 잡았는데 중량은 감성돔만 재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아, 씨알이 조금 아쉽네요. 앞에 방금 울산지부 최태훈. 예, 최태훈 님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 중량이니까 게임이 안 되죠. 아, 자, 고맙습니다. 자, 사진만 찍을게요. 잠깐만요. 이야, 이거 뭐야, 이거. 2375. 2375. 해양수산부 산하 사단법인 노예 경기낚시연맹 본부 삼처리 거전 시상식 및 폐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사가 있겠습니다. 자, 회장님 앞으로 나와서 대사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참 멀리서 오신다고 잠도 못 자고 우리 회원님 모두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이제 감성돔의 계절이 됐어요. 아까 보니까 생각보다 씨알 좋은 고기도 애국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은 각자 실력이 다 출중하셔서 그 나름대로 소기에 오늘 뭐 성과를 어떤 거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노화경기연맹은 더욱더 나은 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희망 있는 내년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약속드리며 우리 여러분들 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은 잘 견디셔서 하시는 사업 다 잘 하시고 돌아가실 때 안전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인구 회장님의 대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면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낚시연맹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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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